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그 신문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을 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밤새 뒤척이면서 불면증. 예, 그 불면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뇌에 치매 단백질이 쌓인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무더위에 잠을 설치기 쉬운 여름이다.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때의 불안감. 얼마 못 자고 깼을 때의 초조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라는 수면 강박이 심해지면 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현기증, 두통, 낮시간 졸음 같은 가벼운 문제를 비롯해 인지기능 저하에 목유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다. 또 근력이 약한 고령층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수면제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는데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또 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는 점이다. 수면의 질은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다. 수면 장애가 지속이 되면은 뇌의 크기가 해마다 줄어들고 치매 단백질인 그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발병보다 10년에서 20년 앞서서 조금씩 축적이 된다. 불면증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 피곤해도 제때 잠들기 어려운 입면 장애라고 있고, 두 번째, 잠은 들지만은 자주 반복적으로 깨는 수면 유지 장애, 또 마지막 세 번째, 자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 성장 장애다. 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신경성 정신질환으로 또 이어지기 쉽다. 세계적인 정신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이크 박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자기 안락사라고 또 표현할 정도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노년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롤론 수치는 8시간씩 푹 자는 사람들의 절반도 되지가 않는다.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잠이 들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장이 계속 일을 해서 질환 위험을 높인다. 고령층일수록 불면증에 주의해야 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20세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55살, 55세가 되면은 거의 95%가 감소가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면은 잠이 또 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 장애가 나타나므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의 요인으로도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데 잠을 잘 자면 보약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은 혹시 낮에 낮잠 같은 거를 자면은 밤에 잘 안 오기 때문에 낮잠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삼가해 달라는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또 주문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